가자미. 가자미가 요즘 비싸답니다. 비싸. 오행량이 적어가지고. 동백수산의 가자미. 이거 손질하려면 정말 엄청 고생들 하세요.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싹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건조를 합니다. 먹는 사람들이 이 손질을 고생하는 걸 몰라요. 그죠? 이거 몇 마리 놓고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6마리 10,000원씩. 6마리에 10,000원입니다. 엄청 고생해서 손질해 가지고 이렇게 잡수는 분들, 먹는 사람들은 그냥 요대로 가서 구워 먹고, 찌어 먹고, 그죠? 네. 졸여 먹고. 얼마나 편해, 세상이. 전화만 하세요. 동백이네. 이 집입니다. 이 집에 전화하시면은, 대게, 홍게, 가자미 말린 거, 다 있습니다. 홍게가 올라갑니다. 이 속에 좋은 놈들이 있습니다. 살도 좋고. 가격 좋고 다 살아 판단합니다. 바리바리 전화도 해보세요. 동백 수산이 동백입니다. 동백이 살도 물로 드립니다. 썹이 좋고 연락 받으시면 좋은 걸로 드립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네. 오랜만에 왔어. 아, 눈이 안 좋으셔요? 네, 멀리는 사람. 안 요 올해는 끝장이네. 게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제 게 그만 잡고 이제 고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가면 또 왕창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3월 달까지 못 잡아도 3월 달, 4월 달까지 잡아야 되는데. 걔가 이제 있나 없나 그게 문제지. 그냥 지금까지는 없잖아. 아니, 그래도 뭐 조금 잡고 오잖아. 그 많이는 못 잡는 거 아니야? 먹을 만큼 잡고 와. 조성호입니다. 대게는 다라이에 많이 이렇게 잡아와 있습니다. 장사들은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네요. 지금 뒤에 수조에서 개들을 지금 계속 끌어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쌍용호, 흥용호, 황금호. 명충호, 신양호. 개들이 가세요. 많이 드릴게요. 잘한다요. 엄청 좋네, 개. 와, 이거 좋다. 네, 좋아요. 아주 좋고. 이 정도 되면 얼마짜리예요? 이런 건 5만 원. 마리에? 네. 개 좋고. 대게, 기성호. 백봉호. 백봉호도 배가 돌아왔네. 와, 개 야무지네. 그죠? 개 좋아요. 개는 좋다. 창녀도 소라, 개, 닭이 있네. 개가 엄청 좋네, 이거. 마린 수산. 비싼 노란 가자미도 있네. 문어도 있고. 홍대, 대게, 꼴뱅이까지. 문어는 요즘 5만 원이에요? 5만 5천 6만 원. 충남 수산. 이쪽 코너가 선호. 대게, 홍게, 사보대. 반대편이 화로입니다. 금성 수산. 강, 도다리. 지금 입찰을 받아서 수조에. 와, 한치 많네. 함성돔도 많고, 광어, 금성, 동해수산. 독도수산에 광어 큰 거 하나 있네. 수정수산도 광어 좋고, 수정이네. 고등어. 청어, 바울 수산. 만나 수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요? 비싸니까 더 이상해. 아, 과오리도 한 마리 그 큰이 있고. 이게 비싼 거 많아. 감성돔이 있고. 광산에 광어, 단치. 와, 용신이 고기 많네. 좋은 모양이 나네. 그러니까 안 보이네. 단치 좋고. 단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신이. 감성돔. 경치 좋고, 살 좋고. 여성지는 얼마짜리 이거? 이거 10만원. 줄가자미? 줄가자미도 살 좋네. 2kg. 2kg짜리. 키로에 얼마? 키로에 10, 한 3만원 가요. 사이즈가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비싸요. 1kg짜리가 한 15만원, 13만원. 아이고, 물건 좋아요. 물건 죽일 돈. 우와! 이게 더 예쁘다. 죽이네. 키로 500. 1키로 500. 키로 500? 응. 아주 좋습니다. 감성돔. 영신 수산에 감성돔. 기가 막힌 게 들어와 있어요. 많이들 전화들 해보시고. 한치는 어떻게 해? 한치. 경매가가 3만원. 아, 소매 판매가? 판매가 3만원. 말이? 예. 아우, 좋다. 완전 됐잖아. 진짜네. 끝내, 그냥 이거. 이거 서울로 많이 올라가요. 오늘 들어왔어요. 빨리 전화하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여기. 영신네. 13호. 전화번호. 빨리 전화하세요. 문어는 지금 얼마야? 문어 키로 5만원. 키로에 5만원? 아직은 여기는 안 올라갔네. 보란에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전국 택배 한다니까 전화도 해보시고 문어 상담하세요. 9마리 다 죽었어. 오늘? 이틀 동안에. 물이 안 좋은 거야 왜 그래? 물이 안 좋은 거야. 아이고야. 이 몇 킬로짜리야 이거? 이거? 4 킬로 안 나오나? 4 킬로네. 딱 4 킬로네. 야, 4 킬로짜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상. 이거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값싸게 이 큰 놈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마리입니다. 오늘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빨리 전화하세요. 필요하신 분들. 묵호항의 저인망어 선이지. 10시에 입항하나요? 묵호항의 저인망어 선. 엄청 덩치가 크네. 처방 완료. 사역하겠습니다. 세우려고요. 보리스. 보리스 쭉 세워. 세우면서 탁. 반짝반짝. 저인망어선 하역 작업이 완료돼서 지금 이제 입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자미가 많이 14만 9천 53도 앞에 10마리째 약거리 53도 그 뒤에 거 하나 하나 12만 2천 1년은 나머지 16만 9천 호모 자 발문어 하나 발문어 발문어 하나 이렇게
자, 일곱. 자, 여섯 개. 됐다. 아이, 진짜 짜증나. 이야, 곰털이야? 오, 고기 많이 안 나왔네. 2개 13만 1990, 53번 2개 13만 강미, 나머지 12만 초보. 사장님. 오, 행여행 제거 시작, 단가가. 쉐, 쉐. 야, 이게 다예요. 32점, 곰 7점. 벌게, 햇대기, 곰가자미, 고치가 제법 나오네, 고치. 소라도 좋고. 아이고, 치스포치. 홍 가자미. 우와, 장치가 인사를 넣어요, 아침 인사. 나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장치가 튀어나왔구만, 튀어나왔어. 장치, 곰치, 삼시기, 소라, 홍가다미, 쬐끔쬐끔, 멍멍이도 왔네, 멍멍이. 내가 한 서너 번 지난주에 이수기 팬이라는 사람이 왔었다? 이수기 팬이라고? 진짜로? 응. 어디서 왔대? 서울. 이름 안 돼? 뭐 하는 사람이래? 아니, 자기 유튜브 보고 왔다 갔다. 아, 유튜브 누구야? 한두 사람 아니다니까. 그렇지. 이수기 TV 같아. 오, 대박이다. 그래, 잘 해줬어? 잘 해줘야지. 그래, 그래, 얘기했어. 역시, 정은지를 소개시켜줬네, 그랬어, 그 사람. 뭘 좀 안 해. 그래, 내가 그랬어. 바빠가지고, 잠깐, 온 데도 다니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온 데 발품 팔고 다닌다고 그랬어. 그래서 영신이 최고네. 근데 운동은 방송 안 하는 사람인데 인정해주라 그랬어. 그래, 맞다. 열심히 있는 그대로 열심히 뛰다니. 그래. 아, 딱 좋은 거 샀네. 좋지.
헐골뱅이야나 헐골수여 3만 1,100 신양 셋째야나 지리바오의 3천 토보 됐어. 제일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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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가. 여기가 많이 안 나오네. 여기는 고기가 좀 많이 비싸네. 그죠? 양꼬수. 그니까. 배 잡느라고. 잡어, 고기를. 3만 8,800. 3번. 9마리 2개. 9마리 2개 3만 9,900 53번 3만 7,700 43번 불가전이 하나 없죠 6개 4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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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45,500. 자, 소라골뱅이 몇 대 하나. 소라골뱅이 하나. 96,290. 13번. 자, 망치봉당. 망치봉당. 13만 7천. 13들. 자, 순나 한 마리 두 개. 순나 한 마리 두 개. 곰치. 자, 두 마리 차지 하나. 없죠? 6만. 상인들, 중매인들, 오늘 고기가 없으니까 많이들 지금 모여 오셨네요. 경쟁이 심하게. 고기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오징어 안 나와요? 네, 오징어 안 나와요. 오징어가 잡혀야 이게 되는 거. 이야. 묵호항에 어장배 두 척이 지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없다네요. 날이 좋아서 달고기가 보이네. 달고기. 달고기 한 마리. 고항의 어장배들이 처반을 했습니다. 이제 갑판 위에 잡아온 고기들을 하역하고 이곳에서 입찰 경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고기들을 많이 잡아왔는가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고기들이 많지 않다네요. 뭐야? 환치. 와, 환치. 환치가 올라옵니다. 환치. 환치. 와, 환치 많이 잡아왔네.
먹고 한 어장들이 한치를 많이 잡았어요. 오징어 대신 한치? 올라옵니다. 우와. 우와. 저 오징어에? 아, 오징어구나. 오징어. 한치가 많이 나와요. 아침에는 뭐 감성돔이 많이 올라왔나 봐. 엄청 비싸. 잠깐. 이짜로 8만원 나왔는데 이런 거 2만원. 용식이 많이 잡았네. 용식이. 아침에 또 사는 거. 그러니까. 한치박이네. 한치박. 아, 잡고기네. 잡고기. 잡어. 방어도 보이고, 도다리도 보이고, 고치도 보이고, 잡어가 이렇게서 올라옵니다. 오늘 감성돔, 감성돔도 보이고. 감성돔으로 단가가 깨답니다. 광어가 올라오고 강도다리가 올라옵니다. 강도다리 자연산 좋습니다. 우럭도 올라오네. 와, 다 좋습니다. 좋아요. 우와, 저건 뭐야, 금색깔 나는 거. 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성돔도 많이 올라옵니다. 감성돔, 감성돔. 이것도 감성돔. 감성돔도 제법 잡아왔습니다. 강도다리 광어. 강도다리 광어. 어떤 다종이다, 다종. 감성돔, 연어. 얘기합니까? 난리 났다. 엎어버렸네. 엎어버렸어. 다시 잡아. 영준이. 이거 보라, 보라. 없죠? 하나, 75번. 도다리. 백도다리 좋다. 강도다리 세 개를 중요로. 강도다리. 좋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 굵은 거 봅니다. 어때요? 저 지금 12만 4천. 만나. 만나. 자, 다음 옆에
2개. 정글리 2개. 어째요? 7만 1000. 25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어? 3개요. 3개. 소통은 200개 정도 선물을 싫습니다. 싫어. 이동해서 판매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동해 묵호 수산물 입찰을 만나보고 있습니다.